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7월 1일 목요일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이용석입니다. 7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하반기의 첫 거래이기도 한데요. 이제 하반기에는 어떻게 전략을 세울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하반기도 저희 설근의 TV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전략 챙겨보시고요. 종목 상담은 고수들의 주식장설이 함께 하시죠. 간밤에 뉴욕 증시는 고점 부담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과 투자자들의 고용지표 주시 속에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강보합권을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은 방향 다시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0.42% 하락한 3,282포인트, 코스닥은 0.22% 상승한 1,032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을 예상했는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서울 등 수도권은 새 개편안 시행을 한 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이오주도에 계속해서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게임주, 건설 중소형주들도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포트의 종목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 고수들의 주식장도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전략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에 가치 할 수 있는 일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또 설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대1 유사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란톡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설경제TV 주식장설이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참여도 가능하고요. 유튜브 설경제TV 라이브 방송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하실 전문위원이 두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위원님이 오셨는데요. 김재룡 위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김재룡입니다. 뭐 서울경제TV에서는 처음 인사드립니다. 요즘 종목 때문에 고민들이 참 많으시죠. 내가 잡은 종목이 과연 신뢰도 있는 매수 타점이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혹은 분할 청산구이라면 청산을 어디서 해야 될지, 과연 재무 구조는 어떤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요. 지금 전화나 문자 주시면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네네. 자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자 지금 뭐 약세장이죠. 뭐 보합권을 현재 유지하고 있는데 현재 뭐 상한가 종목이 한 종목씩밖에 없어요. 코스피와 코스닥이요. 이럴 때일수록 급등주를 이제 쫓아가거나 이벤트성 있는 테마 종목을 쫓아가는 것보다 실적 위주의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짧게 매매하시면서 자금의 포커스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 장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작 종합을 보게 되면요. 현재 S&P 500 선물지수죠. 일단 뭐 글로벌 지수로 보게 되면 0.15% 지금 선물지수가 상승하고 있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0.13%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니케이나 상해도 종합도 현재 뭐 약세장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이 현재 밀리는 이유가 바로 이 글로벌 증시에서 지금 힘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동반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투자별 매매 동향을 좀 볼까요? 지금 보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개인이 매수세죠. 개인이 매수세고 외국인과 기관이 현재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개인은 매수세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매도세인데 이 상태에서 현재 외국인이 장 후반에 이 매수세, 매도세를 좀 줄이고 매수세를 조금 전환만 해준다면 코스피 이번에도 뭐 상승으로 마감할 수 있지 않겠나. 또 그걸 또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약세장일 때요. 급등주나 이벤트성이 짙은 테마주를 쫓아가는 것보다 그런 것보다 실적 위주의 단기적으로 종목을 짧게 매매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네, 현재 약세장인데 급등주 테마보다 실적 위주의 종목을 단계적으로 보자 이런 말씀 주셨고요. 또 우리 시장이 밀리는 이유가 글로벌 증시에서 힘을 못 받고 있어서 하락하고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또 오후장에 수급이 들어왔을 땐 상승 전환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이지원 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네, 시장이 이제 장기적인 관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액션이 실질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우상향 흐름이 계속 진행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조정 나올 때 저점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단기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지속적인 부분에서 조정을 받고 상승하는 흐름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저께 이제 올선을 돌파하면서 한 1.7% 정도의 조정 구간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나오지 않고 지금 반등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올선 회복하는 흐름과 함께 시장이 좀 굉장히 강하게 좀 치고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봤었는데 오늘 의외로 지금 또 다시 고점을 경신을 못하면서 지금 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단기적으로 딱 봤을 때는 지금 고점을 내리면서 지금 조정 나오고 있는 트렌드를 하나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요. 이 트렌드를 이탈했다가 다시 상승이 나오고 하는 흐름들을 좀 반복을 하고 있고 분봉상에서의 기술적인 부분을 접근을 해본다면 지금 3,275포인트 정도의 전저점 구간을 이탈을 하느냐 아니면 이 구간을 지켜주느냐에 따라서 단기 흐름은 시장이 이 구간을 지지를 하고 다시 되돌릴 수 있는 흐름이 나오느냐라고 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사실 월봉상 보게 되면 8개월 연속 양봉이 나왔는데 코스피가 이런 역대급 양봉을 쭉 뽑아냈던 구간이 과연 있었나 하고 찾아보신다면 아마 찾기 힘드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좀 열어두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유럽 증시 제가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좀 큰 변수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감염률이 이렇게 계속해서 커진다고 하면 시장에 분명히 이 좀 조정의 빌미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부분도 좀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이제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반드시 이제 존재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적인 부분을 좀 대비를 해두는 측면에서 올라갈 때마다 계속 현금 보유 확보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조정 나올 때는 이제 주식 비중을 좀 담아두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분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는 시장이 좀 저점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개인 투자자 매매 동향을 봤을 때는 내려올 때마다 개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잘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한 5월 달부터 7월까지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추세선이 하나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추세대 하단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다만 급격한 조정보다는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좀 조정이 내려오는 그런 흐름을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뭐 종가 기준으로 전고 좀 돌파했던 그 가격대를 지금 그저께 그리고 오늘도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지지해 준지 여부 보시고요. 개별 종목 장세입니다. 그리고 7월달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보시는 것도 괜찮겠고 지금 현재 보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테마주들 그런 종목들 눌림을 기다리셨다가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정 나올 때 저점 매수 의견 역시 주셨고요. 이번 달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열어두고 보자. 리스크로 대비를 하자 말씀 주시면서 올라갈 때마다 현금 확보해보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 바로 문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강 M&T 주연테크 박셀바이오입니다. 새 종목은 이주영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삼강 M&T부터 보도록 할게요. 삼강 M&T인데 삼강 M&T 뭐 해상풍력 관련된 종목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 굉장히 좀 크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겠고요. 지금 아무래도 이 풍력 관련 섹터 내에서의 대장주는 뭐 CS윈드라고 볼 수 있겠죠. CS윈드와 CS 베어링인데 지금 뭐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련주들이 함께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주지 않는다면 이 종목이 단기간에 뭐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겠고요. 1920원 지금 매수 평단 1920원의 비중 30%인데
요 지금 하락 트렌드를 좀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큰 그림에서는 박스권인데 저 박스권 하단까지 이제 기다리시게 되면 손실 폭이 엄청나게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굉장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고 뭐 끌고 가신다 하면 뭐 그냥 두시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섹터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때까지 보셔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제 생각에는 전저점 구간을 좀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 지금 이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 보면 이제 좀 갭 구간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열어두시고요. 19,200원이니까 지금 보면 약 한 10% 정도의 손실권이시거든요. 그렇다면 요 구간에서 이제 더 이상 반등 흐름이 만들어지지 못한다고 하면 짧게 정리를 하시고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울선 눌림을 지금 계속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울선 위로 일단 주가 안착하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요게 오늘 보면 하락폭이 조금 커요. 그래서 내일 바로 반등하는 흐름 잡아준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하면 추가적인 하락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10% 정도면 충분히 다른 종목으로 또 종목 교체 통해서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손절가 제시해드린다면 그냥 오늘 저점 지금 뭐 얼마 안 됩니다. 17,000원 정도를 가격 지지대로 생각을 하시고 요 구간 이탈 시에는 뭐 단기적으로 보셨다면 한 10% 정도 손실 각오하시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지 않다 하면 뭐 기다리셔야 될 겁니다. 다시 한번 13,800원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제 생각에는 여기 이제 한 차례 이제 조정 나왔다가 3월 달에 이제 상승할 때 갭 나왔던 구간 15,300원까지 조정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이 구간까지 이제 기다리게 되면 손실 폭이 한 20% 넘어가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뭐 진짜 원치 않는 장투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잘라내고 종목 교체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주연테크고요. 주연테크 같은 경우 이제 바닥에서 서서히 추세 전환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추세 하락 이제 이렇게 계속 내려오다가 최근에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트렌드를 만들어 놓은 그런 흐름인데 오늘 지금 보면 단기적인 눌림 21선 눌림을 만들어주고 또 시가부터 강하게 좀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앞전에 이제 이낙연 관련주로 한 차례 시세가 좀 크게 나왔던 종목이었는데 이번에 지금 또 이낙연 관련주로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뭐 또 이재명 관련주로 갈아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대선주로서의 지금 움직임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관점으로 만약에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면 제 생각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여기서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매수가가 1,255원인데 비중 30%. 뭐 오늘 매수하셨던지 아니면 요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일단 오늘 보시는 것처럼 추세 저항을 한 차례 이제 돌파를 해놨기 때문에 내일 정도 음봉 눌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제 생각에는 우상향 흐름 계속 이어갈 가능성 좀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니까 이 종목은 보유 관점으로 보시고 일단 비중이 30%이시면 오늘 수익권 좀 올라왔을 때 한 15% 절반 정도 정리를 하시고 단기로 접근을 하신 거였다면 그리고 내일 정도 눌림 나올 때 추가 매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거래량 터진 이후에 요 기간 조정이 짧았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이제 치고 올라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짧게 뭐 한 차례 정도는 눌림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좀 잘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셨던 목표가 뭐 1,350원 정도 고점 돌파하는 위치에서 정리하시는 관점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한 1,400원까지는 제 생각에는 뭐 무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잡으실 때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박셀바이오고요.
자, 박셀바이오 참 대단하게 상승했던 종목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이 상승폭에 중심 이하까지 이제 조정이 나온 이후에 트렌드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좀 계속 하락으로 잡아놓고 움직임이 잔잔하게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제약 바이오 섹터들 흐름 괜찮게 나오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앞쪽에 이제 뭐 거래량이 한번 이렇게 좀 나와줬던 이런 기준봉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기준 잡으시고요. 이 저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 지금 좀 보유를 해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 구간 하향 이탈해버린다. 그렇다면 손절하시는 방향으로 좀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매수 평단이 10만 2천 원이시거든요. 약 한 13% 정도 올라야 매수가인데 일단은 요 6월 14일 날 저점인 요 가격대를 기준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8만 8천 원을 손절가로 잡으시고요. 8만 8천 원 이탈 안 한다면 기다리셨다가 매수가 오면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간 조정 좀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이 저점 이탈 안 하고 올라온다면 추세 전환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고요. 그렇지만 뭐 바로 이렇게 막 확 치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거래량을 실으면서 만약에 매수하신 가격대 부근입니다. 한 10만 5천 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상승세는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다만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요. 일단 매수하셔가지고 이후에 조정이 쭉 나왔던 그러니까 매수 진입 자체가 실패했기 때문에 매수 평단 오게 되면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다음번 조정 나오는 눌림 나오는 저점 구간에서의 매수를 다시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강 M&T 중장기 관점으로 보면 보유하고 그게 아니라면 대응을 해야 한다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저점 17,000원 이탈시에는 정리 의견 주셨고요. 주연테크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단기로 접근하셨다면 오늘 수익 정도에서 15% 정도 챙기고 내일 눌림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자 목표가는 1,350원 잡아주셨고요. 박셀바이오 6월 14일 기준으로 88,000원 손절가 잡고 이탈 없으면 매수가 정리 의견 또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550번님 전화 주셨고요. 한국금융지주 매수가는 10만 6천 원, 비중은 25%입니다. 8550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예. 한국금융지주 문의 주셨는데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아, 본전까지 올까, 얼마쯤 오를까, 뭐 선전을 해야 될지 네. 전문가님한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네, 오늘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예. 금융지주요? 예. 이거 뭐 어떤 정보 듣고 사셨나요? 정보가 아니고 그 카카오 네. 그 은행이요? 지분이 있어 가지고 네. 샀는데 이게 자꾸 내리네요. 네, 네. 뭐 10만 그래서... 6천 원에 지금 비중이 25% 정도 되신다고 예, 하네요. 예. 네. 예. 지금 뭐 자리가 나쁘진 않은데요. 지금 네. 중요한 건 뭐냐면 2021년도죠. 4월에 이렇게 올릴 때 여기 올린 라인 있잖아요. 4월 라인 예. 올릴 때 수급이 예. 동반하긴 했는데 지금 파동을 일으키지는 못했어요. 파동이라는 예. 건 뭐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양양양 뭐 이런 게 파동인데 그냥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럼 예. 주가가 밀리게 되면 걸릴 수 있는 라인이 요 라인밖에 지금 없거든요. 예. 그럼 지금 만약에 주가가 내려온다면 지금 이 라인이죠. 요 라인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라인이에요. 9만 원 라인까지. 그렇지만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예. 네, 4월 28일 날 어떠한 저 이벤트성으로 뭐 신고가를 끌었죠. 이게 지금 장중 신고가인데 장중이 아니죠. 뭐 예. 상장 후 신고가인데 4월 28일 신고가를 뜯고서 지금 박스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주가가 가방향으로 조금 틀어오면 가짜 방향이죠. 9만 원대까지 충분히 지금 내려올 수 있는 라인이고요. 만약에 이게 올라간다면 분명히 이 라인에서 다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예. 이 라인에 지금 매수자들 있죠? 매수의 의지를 예. 갖고 주식을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이 분명히 이 라인에서 다 던질 거라고요.
왜냐하면 신고가를 달성하고 신고가에 대한 피로감이죠. 피로감으로 해서 주가가 지금 하락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올라간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구간에서 다 걸릴 거예요. 손절하지 마시고요. 해당 종목 만약에 내려오면 9만 원대에서 추가적인 반등이 충분히 있을 건데 시간은 걸리더라도 이 라인은 충분히 돌파합니다. 이 라인까지 충분히 오니까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신고가 4월 28일까지 넘는 건 보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쪽 라인에 가면 매수 의지자들이 지금 물건을 물량을 많이 던질 거거든요. 그럼 주가 올라오면 지금 말씀드린 이 라인 제가 잡아드릴게요. 만약에 상승이 된다면 이 라인이네요. 11만 4천 원 라인에서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아버님. 예, 11만 원까지 오면 뭐 할대요 그것도 있지요. 네. 예, 솔직히요. 네네. 예. 그 홀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홀딩 그러면 저 이 주식을 감아두면은 언젠가는 본전이 올까 싶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네, 해당 종목이 이벤트성으로 좀 주가가 많이 이끌었는데 지금 박스 구간에서 지금 밑에 보면 중장기 이평선들이 정배열로 올라오고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9만 원 구간까지는 올지는 모르겠어요. 와도 추가적인 반등이 예상돼서 본전 라인은 충분히 오게 돼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예, 고맙습니다. 네네. 예, 안심하고 저 자도 되겠네요, 그러면. 네네, 홀딩 하시면 됩니다. 예, 아이 선생님 하루 또 좋은 일 많이 되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한국금융지주 문의 주셨습니다. 만약에 밀리면은 9만 원까지 밀릴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지금은 박스를 이루고 있다 손절호 씨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1만 4천 원 정도로 잡아주셨네요.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038번님 전화 주셨고요. DB하이텍 매수가는 5만 3,500원, 비중은 20%입니다. 9038번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DB하이텍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이걸 한 7만 원선까지 가져가도 될지 싶어갖고요. 아, 목표가가 궁금하신 거군요. 예예.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좀 어떻게 보세요? 네네. 지금 평당가가 53,500원이에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뭐 종목 때문에 이거 어서 청산 매수는 하겠는데 청산 구간 예. 잡는 게 참 힘들어요. 그렇죠? 예예. 네. 예, 예. 그 지금 53,500원 라인은 현재는 수익 중이시네요. 그렇죠? 예예. 예. 네, 비중도 뭐 20%면 어느 정도 실려 있는 상태고요. 예예. 예. 네, 해당 종목을 이제 차트를 보기 전에 한번 재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해당 회사 재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예예. 예. 아, 보셨어요? 예. 네. 해당 회사 재무 보게 되면 매출에 계속 우상향으로 가고 있어요. 1분기 때 뭐 예, 예. 감소는 했지만 계속 우상향 가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영업활동 현금흐름표입니다. 실제로 네. 당기순이익에 이익이 났어도 기업에 돈이 돌아야 되잖아요. 기업에 네. 돈이 돌기 위해서는 영업활동 현금에서 지금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해당 기업 지금 흐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네. 그리고 네. 해당 회사는 돈을 잘 벌면 투자도 잘해요. 투자활동 현금으로 보면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미래 먹거리나 신사업,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의 유형자산이나 설비 쪽에 투자가 됐겠죠. 그럼 미래의 먹거리가 투자가 돼서 지금 재무 구조상으로는 충분히 아주 건전하다 볼 수 있고 이 투자 지표죠. 투자 지표도 지금 만 원, 만 삼천 원, 만 사천 원, 만 팔천 원, 만 구천 원 BPS요. 이 청산 가치도 우상향으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것도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는 것은 해당 기업의 밸류가 점차적으로 레벨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해당 회사 지금 보면은 기업 재무 실적은 안정적이고 재무 구조는 되게 건전해요. 그래서 현재 차트상 위치 지금 74,300원 라인이 신고가 라인입니다. 해당 종목도. 네네. 지금 네. 신고가 라인인데 신고가 라인이 이 라인에서 지금 주가가 내려오는데 주가가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지금 여기 거래량 여기서 수급을 동반해서 신고가 끊을 때는 이 수급이 많이 동반됐잖아요. 네. 그런데 주가가 내려오면서 뭐 수급이 실렸나요? 거래 대금이 실리진 않았죠. 그렇다면 어떤 뭐 악성 매도 물량들이 크게 출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런 박스 구간을 갖고 있는데 이 기업의 실적이나 재무를 봤을 때는 충분히 이 신고가 라인도 74,300원 라인도
충분히 무난해 보입니다. 다만 이 해당 회사가 지금 실적도 좋고 재무 좋고 성장 모멘텀 또한 좋습니다. 하지만 가방향을 좀 틀어서 약간의 힙소 방향, 가짜 방향으로 밑으로 눌러줄 수는 있어요. 눌러줄 수는 있겠지만 74,300원 그리고 말씀하신 7만 원 라인까지 충분히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 74,300원까지는 장기 포지션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다만 올라가다가 지금 저항을 받을 구간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7만 원 구간 말씀하셨는데 저항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 될 거예요, 어머님. 여기 이 구간이겠죠? 네, 이 구간. 6만, 요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66,600원 라인이 가면은 올라갔다가 헤딩하고 올라갔다 헤딩하고 이럴 거예요. 그럼 나는 도저히 심리상 한번 헤딩 맞고서 저항 맞고 떨어질 때 심리가 버티지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반절 정도 청산하시고 홀딩하시고 만약에 저항 맞고 떨어지는데 다음에 이렇게 상승할 때 있잖아요. 장 초반부터 수급이 실려서 그 제가 말씀드린 66,600원 라인을 돌파한다. 그러면 신고가 라인까지 쭉 홀딩하셔도 가능한 종목입니다, 어머님. 예, 근데 선생님 네. 지금은 거래가 그렇게 실리지를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이거는 그 좋은 현상이에요. 아니면은 이 거래가 실리지 않는다는 거는 네네. 매수자가 없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네, 시장에 이제 관심을 좀 덜 받는다고 하는 거죠. 지금 예. 매수와 매도가 서로 거래가 없으니까 거래량이 실리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기관도 지금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올라가면서 수급을 동반하기에는 현재 올라오는 파동이 그리 좋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가방향을 가짜 방향으로 약간 조정을 조금 보일 수는 있겠으나 상승하게 되면 분명히 성장 모멘텀하고 실적과 재무가 받쳐주기 때문에 충분히 7만 원 라인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이거 손절하지 마시고 만약에 내려온다고 해도 5만 3천 원 라인에서 5만 3,500원 라인에 내려온다고 해서 손절하지 마시고요. 홀딩하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DB하이텍 손절 없이 가져가자 말씀 주셨고요. 지속적 투자도 잘하고 있고 재무 구조도 건전하다 말씀 주셨습니다. 길게 보면 74,300원 신고가까지도 볼 수 있다 말씀 주시면서 1차 저항 라인으로 66,000원 말씀해 주셨는데 이때 단기 목표가로도 잡아주셨네요. 자, 이어서 문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PG, SK이노베이션, 일진다이아입니다. 네, 새 종목은 이재원 위원님 도와주세요. 네, SPG 문의 주셨는데 자, SPG 같은 경우는 이제 철도 테마주들 중에서도 좀 잘 알려져 있는 종목이고 예전에 한때 이제 중국 철도 테마들 그러니까 뭐 대북 테마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철도 테마들이 이제 한 차례 불어왔을 때 좀 큰 폭의 상승을 했던 종목인데 요게 이제 지금 VR 관련주로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뭐 정밀 제어용 모터, 감속기 요런 부분들 부품도 이제 만들고 있는 부분이고 한데 굉장히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5월 달쯤에 이제 거래는 크게 터졌거든요. 이후에 지금 이게 이제 뭐 전체적으로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놓던 거를 다 정리를 했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이제 죽어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는 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뭐 지금 최근에 또 한번 그 북한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서 조금 기대감을 가지고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때 철도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었어요. 그때 같이 좀 움직였는데 이 종목이 지금은 이후에 힘을 쓰지 못하고 지금 밀려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손절가는 일단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요번에 만약에 이제 조정이 좀 나온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좀 크게 밀릴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18년도 고점 구간 요 구간을 일단 한 차례 돌파를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 물량이 정리되었고 한 번만에 보통 정리를 다 못해요. 그렇다면 이후에 이제 올려서 여기서 또 정리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뭐 크게 정말 대단하게 뭐 거래량이 나오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일단 거래가 일단 터졌기 때문에 조정은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고 보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한 1,5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일단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실적적인 부분을 한번 보면요. 지금 시가총액이 2,500억, 작년에 180억 영업이익이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좀, 오버슈팅이 살짝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 정도의 슈팅, 그 시가총액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슈적인 측면이 붙어주면서 이제 시세가 나온 부분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올해 지금 컨센서스가 약 한 220억, 전년도보다는 이제 훨씬 더 늘어나는 부분이죠. 근데 1분기에 48억이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컨센을 어느 정도는 맞춰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안 나온다고 했을 때는 뭐 작년 정도의 실적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실적이라고 하면, 사실, 뭐, 시총 한 2,200억에서 한 300억 정도가 좀 적정 주가 수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2,56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조정 나올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1,500원까지도 조정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지켜줘야 되는 가격대에 11,2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대를 지켜주는 경우는 일단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요. 현재 매수 평단이 12,000원이시거든요. 이게 아마 21선 부근에서 이제 또 되돌림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매수를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돌파 구간에서 매수하셨다가 수익 매도 못하고 끌고 오시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비중은 한 6%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를 이탈한다. 그러면 한 5% 정도의 5, 6% 정도 손실 구간으로 들어가는데 요 손절가만 잘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1,200원 손절가 제시해드리겠고요. 이탈 안 나온다면 기다리셨다가 21선까지는 한번 올라올 가능성 높아요. 그런데 그런 흐름들 안 나오고 이탈 시는 전량 매도 그리고 반등 나오면 그냥 12,000원 부근에서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뭐 거래 대금도 별로 없는 종목이고요. 지금 시장에서 딱히 그렇게 대북 관련해서 어떤 좀 괜찮은 이슈가 불거지지 않는다고 하면 뭐 계속해서 상승하기에는 일단 실적적인 부분에서의 뭐 증가폭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밸류 부담은 분명히 있는 위치다라는 부분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SK이노베이션인데요. 오늘 지금 조정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아마 시장을 지금 좀 짓누르는 데 있어서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는 어떻게 됐죠? 삼성 SDI, SDI, 삼성 SDI는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LG화학, LG화학도 좋게 나왔네요. 제가 이제 배터리 관련주들 이 3사를 봤을 때 이제 대형주들 어저께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대형주들 장세가 7월에 좀 올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일단 요 배터리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SK이노베이션도 좀 기대를 크게 하고 있던 종목이고 특히나 유가와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가가 $74 정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연말까지는 $80 정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높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더 나오겠다라고 보고 있었던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오늘 뭔가 딱히 어떤 이슈가 없이 지금 조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딱히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뭐 조정 나올 때 매수를 해야겠죠. 오늘 거래량도 굉장히 크게 터지고요. 저점 매수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종목인데 28만 9천 원이 평단이세요. 28만 9천 원. 딱 돌파 나오는 위치에서 잘 사셨는데 하필이면 이 배터리 관련주들 3개 중에서 고른 게 30%의 확률로 급락이 나오는 걸 골라버리셨네요. 그죠? 아쉽지만 일단 비중이 10%시니까 지금 10% 추가 매수 하시고요. 박스권 하단입니다. 그리고 추세대 하단이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요 추세 하단이에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 지금 매수 관점으로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지금 급락 나오고 반등 줬다가 지금 밀려 내려오잖아요. 한 27만 원까지 조정 나올 수 있다 생각하시고
10% 비중을 분할로 1%씩 짧게 잘라서 천천히 분할 매수하신다 생각하시고 추가 매수 이야기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시고 월봉상 7월달 들어서 지금 바로 음봉이 이렇게 좀 크게 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터졌다라는 것은 보통 시장에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장대 음봉에 거래량 터지면 피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지금 누군가는 매수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뭐 일단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좀 대단한 악재가 나왔다라고 하면 일단은 추가 매수는 자제하시고요.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면 특별히 큰 악재가 아니다라고 하면 급락에 매수를 하는 방법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10% 비중 지속적으로 내려올 때마다 분할로 더 담는다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단기적으로 또 반등이 나올 가능성 높다라는 거. 그러면 반등 나올 때는 평단 낮추셨으니까 평단 위로 올라왔을 때는 추가 매수한 물량은 덜어내시고 기존의 10% 정도만 낮아진 평단으로 끌고 가시는 전략 괜찮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일진 다이아고요. 자, 일진다이아, 지금 추세 전환을 하기 위한 좀 몸부림을 치고 있는 뭐 그런, 주가의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진다이아가 지금 시총 6천억 정도, 실적적인 부분이 최근에 이제 좀 안 보던 종목이라서, 1분기에 상당히 안 좋게 나왔고, 뭐 2분기부터 해서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뭐 다이아 소재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서 요 수소 관련주로 이렇게 좀 엮여서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수소 관련주들 중에서 지금 시세가 좀 잘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섹터 흐름과 함께 좀 같이 할 가능성이 좀 높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해놨기 때문에 저점을 잡고 이제 뚫리는 흐름이 나온다고 했을 때 제 생각에는 못해도 한 5만 원, 4만 9천에서 5만 원? 뭐 그 정도까지는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강한 매물대 구간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뚫어주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수소 전기차 이슈가 불거진다면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일단은 요 구간에서 손절가를 제가 제시해 드린다면요. 비중 10%에 4만 8천 원이시니까 42,000원 손절가 잡으세요. 42,000원 이탈하면 전량 손절한다 생각하시고요. 사실 뭐 4만원까지 좀 지켜봐도 될 거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찌됐든 이제 내려오던 최저점 구간이고 한 단계 이제 추세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저점 구간 올리는 흐름이 나와야 되니까 42,0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보시면 좀 짧게 손절하는 흐름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다려 보시고 저 가격대를 손절가로 잡으시고요. 상단으로는 한 4만 9천 원 정도 생각하셔가지고 그 정도 올라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로 문의를 주세요. 그래서 그때 상황에 수소 섹터들이 괜찮은 흐름을 다 잡아놨는지 그리고 뭐 일진 다이아의 실적도 아마 나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흐름 한번 살펴보고 정리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그냥 끌고 갈지 이런 부분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PG 손절가 11,200원 잡아주셨습니다. 지켜주면 되돌림 나올 수 있다 말씀 주셨고요. 반등 나왔을 때는 12,000원 정도에서 정리 의견 주셨습니다. SK이노베이션 오늘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배터리 사업 분할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급락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 하단이니까 10% 정도 오히려 추가 매수 의견도 주셨네요. 일진다이아 손절가 42,000원 잡아주셨고요. 이탈 씨는 전량 손절 의견 주셨습니다. 자, 바로 전화 상담 이어보겠습니다. 5759번님 전화 주셨고요. 풍산 매수가는 43,500원, 비중은 40%입니다. 5759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네, 풍산 문의 주셨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아, 네, 43,500원에 사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내려서 네. 좀 걱정이스러워서 이거를 더 갖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털어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매수는 지난달에 하셨고요. 아니요. 5월 달에 했어요. 네. 아, 5월 달에요. 네. 그렇군요. 네. 자,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풍산 뭐 수급 들어와서 상승할 때 5월 달에 잡으셨네요. 아, 네네네. 이제 5월 11일이나 뭐 5월 중순 정도에 잡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네네. 뭐 잡고서 뭐 수익이 한 번 있었어요. 짧은 수익이지만 있었는데 뭐 네. 시장에서 예측하는 게 더 갈 것이다 이런 뉴스들을 많이 접하셔갖고 아마 홀딩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네.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종목을 지금 시청자분께서 지금 단기로 보세요? 아니면 조금 중기로 좀 보시고 있으세요? 글쎄요, 저 조금 마음고생에 해서 오르면 매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네네. 뭐 장기로 가도 되긴 하겠으나 네네. 장기로 가면 얼마나 들고 있어야 되는지 또 네. 단기로 가면 얼마나 정도 갈지 궁금해요. 근데 손해보고 팔고 싶지는 않고요. 네네. 그래도 조금 남든가 원가 되면 네. 팔고 싶긴 해요. 그렇죠. 뭐 누구든지 네. 손실 보긴 싫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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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게 장기로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걸릴지 단기적으로 네. 어느 정도 걸릴지는 뭐 신만이 알고요. 저도 모르고요. 하지만 네. 이 해당 종목이 이제 증권사에서도 나오는 시장 목표가가 좀 상향할 정도로 지금 컨센서스도 네. 좋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네. 재무 혹시 재무 보신 적 있나요? 해당 종목? 네, 근데 괜찮은 것 같아서 들어갔거든요. 네네, 계속 떨어져서. 네, 네. 21년도에도 뭐 상회할 걸 보고 22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뭐 실적은 2020년보다 21년도가 높게 지금 평가를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재무를 보게 돼도 뭐 마이너스는 네. 없습니다. 뭐 방산 계열 네. 쪽에 진 회사이긴 한데 지금 네. 투자 활동 현금으로 해서 뭐 1분기 때 지금 171억 정도가 마이너스긴 해요. 마이너스긴 하지만 네. 뭐 큰 폭이 마이너스는 아니고 또 그동안 네. 잘해왔습니다. 잘해왔고 네. 이 해당 회사가 투자 활동 어딘가에 투자를 좀 해야겠죠. 네. 당연히 기업이 이제 성장하려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투자 활동 네. 현금흐름표에서도 뭐 좋은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고 있어서 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미래의 먹거리 혹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현재 집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재무 구조는 실적은 좀 안정적이고 재무 구조도 네. 건전해 보여요. 건전하고요. 네. 지금 뭐 시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전평가예요. 지금 이것도 네. 신고가고 라인이거든요. 신고가를 찍고 네.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네. 시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저평가 상태인데 다만 네. 이 수급을 해서 지금 올린 상태잖아요. 이 수급을 네. 해서 올렸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냥 흐지부지 수급으로만 올렸지 뭐 올리면서 조정, 상하 변폭을 이루면서 변동폭을 크게 올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주가가 네. 지금 그래서 흘러내리고 있는데 흘러내리면서도 네. 변폭이 크진 않아요. 그리고 거래량도 실리지 않고 있습니다. 실리지 네. 않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 물량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근데 이걸 단기로 본다면 지금 네. 우리 시청자분이 계신 43,500원이 좀 강한 네. 저항선이긴 합니다. 강한 저항선이고 네. 만약에 올라갈 구간에 4만 500원 라인도 계속 그 저항을 받아요. 저항을 받는데 네. 이 해당 회사가 수급을 올려서 5월 12일 날 신고가를 찍을 때도 내려오면서 네. 지금 내려오고 있지만 실적이 뒤를 받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네. 성장 모멘텀도 마찬가지로 지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네. 이걸 끌고 가시면서 손실을 보기 싫다. 그러면 네. 충분히 43,500원 라인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비중이 네. 지금 40%가 실리셨어요. 너무 많이 실려서 밑에 네. 추가적으로 매수할 구간이 있긴 한데 지금 네. 비중이 너무 많으셔서 추가적인 네. 매수보다 조금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네. 중장기로 좀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손실은 안 봅니다. 해당 종목은요. 네. 네. 근데 물타기를 중간에 좀 할까요? 근데 물타기를 하기에는 지금 비중이 40%가 실리셔서 물타기를 네. 하기보다는 차라리 네. 뭐 그 남아 있는 돈 가지고 전 실적 네. 좋고 재무 구조 건전하고 성장 네. 모멘텀 살아 있는 종목을 그냥 잡는 게 네. 훨씬 나을 걸로 보여집니다. 비중이 너무 많이 실렸어요. 40%면. 그렇지요. 제가 이거 하고 삼성전자하고 40%씩 들고 있거든요. 아, 삼성전자랑 둘이 40% 40%요. 아, 네. 비중을 되게 많이 실으시네요, 종목에. 네. 네. 근데 이거 삼성전자도 상담해도 되나요? 네, 삼성전자 지금 네. 뭐 장기로 보신다면 이제 홀딩 하셔도 네. 되는데 나중에 전화 한번 주시면 그때 삼성전자 제가 한번 뭐 면밀히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거는 장기로 그냥 들고 가야 되네요. 네, 43,500원 라인 충분히 옵니다. 네. 아, 네. 그래도
주식은 괜찮은 거죠? 네, 주식 괜찮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풍산 문의 주셨습니다. 5월에 오를 때 매수를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풍산 자체는 투자를 잘하고 있고 재무 구조도 건전하다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 좀 저평가돼 있긴 한데요. 실적이 좀 받쳐주고 있고 매수가까지 충분히 올 수 있다. 좀 장기로 가져가자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8490번님 전화 주셨고요. 삼성전기 매수가는 18만 5천 원, 비중은 30%입니다. 8490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삼성전기로 문의를 주셨는데요.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아, 지금 이제 목표가 상향 리포트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시장 때문에 그런지 좀 움직임이 없는데 이게 만약에 올라가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목표가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지금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삼성전기 많이 찾아오셨을 겁니다.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성장 모멘텀도 뭐 충분히 있죠. 충분히 있고 시장에서 뭐 증권사에서도 다 상향 조정하죠.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근데 해당 종목 그 지금 현재 시장이 하락해서 하락하는 거예요. 해당 종목의 성장 포인트가 사라지거나 우리가 갖고 있는 투자 포인트가 소멸된 건 아닙니다. 해당 회사가요. 그 해당 회사 재무 구조를 한번 보게 되면 재무가 너무 좋죠. 해당 회사가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우상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 전년 대비해서 11.2%나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99%나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수익도 좋고요. 가장 좋은 게 지금 현금흐름표입니다. 실제로 현금이 기업에 들어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영업활동 현금흐름표에서 꾸준히 우상향 가고 있고 안정적이고 투자도 잘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회사에 먹거리에 투자를 한다거나 신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어서 미래 신성장 사업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고요. 지금 시장에서 보면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뭐 매출액은 꾸준히 우상향할 걸로 보고 있죠. 폭발적으로 증가할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전년 동기 11%, 17%, 5% 이렇게 증가할 걸로 보고 있어서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고 지금 뭐 배당도 주고 있으니까요. 충분히 실적, 재무 구조는 아주 건전한 기업이고 실적도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지금 예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오는 라인이 개인들은 지금 거의 뭐 한 달 동안 보더라도 개인은 팔잔지만 외국인과 기관에서는 계속 사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은 계속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재무 구조 건전해요. 건전하고 지금 뭐 외국인과 기관은 지금 사고 있다. 그렇지만 차트상 위치가 또 중요하겠죠. 18만 5천 원에 지금 30% 비중 정도 실리셨다고 했는데 지금 주가가 충분히 이 라인도 돌파를 하죠. 22만 3천 원 돌파를 하는데 지금 시청자분께서 단기로 가져가실 건가요? 장기로 가져가실 건가요? 해당 종목을요? 연말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연말까지요? 네. 그럼 연말까지 가면서 큰 이벤트성의 어떤 테마가 나오지 않으면 이 구간에서 걸리게 돼 있거든요. 이 구간에서 걸리게 돼 있어요. 이 구간에 가면 현재는 손실 구간이지만 18만 5천이 평당가시고 현재는 손실 구간이지만 지금 이 박스권이거든요. 이쪽이 들어오면 당연히 이쪽이 매수자들이 물량을 많이 던지겠죠. 만약 악성 매도 물량들이 많이 던질 겁니다. 이때부터 외국인들보다는 기관보다는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럼 이 라인에 올라가게 된다면 당연히 악성 매도 물량으로 칭하는 개인 물량이 쏟아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게 되면 자꾸 이쪽에서 헤딩을 맞겠죠. 계속 저항 구간이에요. 저항을 맞을 건데 나는 조금 더 뭐 스트레스를 받기 싫다. 여기서 저항을 맞으면서 시간적 손해를 좀 보기 싫다. 그러시면 여기서 반절 정도 청산을 하시고 수익금을 청산하시고 반절 정도는 이 신고가 라인까지 22만 3천 원까지 넘기는 거 봐도 충분한 종목입니다. 현재 신고가를 돌파하고서요. 이 박스권 유지한 상태에서 주가가 이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이때 개인들 물량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개인 물량이 많이 들어오면서 지금 이런 지지부진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해당 회사의 투자 포인트 살아있고 성장 모멘텀 살아있고 재무구조 건전하고 차트상에 현재 박스권 소박스를 이루고 있지만 주가가 상승한다면 충분히 저 박스 구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구간이죠. 바로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입니다.
6구간 19만 8천 원 라인에서 계속 헤딩을 하면서 박스를 할 수, 박스 구간을 계속 만들 수도 있습니다. 큰 수급이 동반한다면 돌파를 하겠죠. 돌파를 하겠지만 2구간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홀딩에서 반열 정도 청산하고 반전 정도는 내가 좀 길게 끌고 가고 싶다. 그럼 22만 3천 원 라인 넘기는 거 보셔도 좋은 종목입니다. 삼성전기 뭐 재무구조 좋고요. 성장 모멘텀 좋고 차트상 현재 나쁘지 않습니다. 시장이 지금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지금 순환매 장세에서 삼성전기가 약간의 소외를 받은 것뿐이지 이 회사가 아직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뭐 어느 위치까지 왔을 때 비중을 축소하라고 했는데 그 가격대가 뭡니까? 아, 분할 청산 구간이요? 네. 지금 박스관이 19만 2천 원 라인에서 19만 8천 원 라인 보면 계속 이렇게 헤딩을 할 거예요.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횡보한다고 하죠. 횡보를 이렇게 할 거예요. 그 안에 수급이 동반하지 않는 이상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스트레스 받기 싫으시면 반절이나 한 60-70% 청산하시고 나머지는 나 좀 길게 끌고 갈 거야. 그러면 신고가 넘기는 거 보셔도 됩니다. 아, 그러면 이게 이제 연말까지 끌고 갔을 때 일단은 19만 원 선은 넘어간다는 거죠. 연말까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뭐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고요. 하지만 이 회사에 갖고 있는 성장 모멘텀, 재무 구조고 그리고 차트 위치 나쁘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끌고 가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삼성전기 문의 주셨으면 현재 박스를 만들고 있는데요. 19만 2천 원에서 8천 원 정도에서 절반 정도 챙기고 나머지 전고점까지 보자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위원님 말씀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에 가치 할 수 있는 일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 찾아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